미친 삼촌 조카의 미친 외계인 네 마리 기계의 기능을 알고 미쳐버린 사람들이에요. 다 제압해야 합니다. 나도 같은 생각이야. 얘 어쩌나? 내 생각도 같은데? 쉽진 않을걸.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? 사람이 기계를? 아빤 가능하지. 그만! 이런 식이면 우리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. 당신들 해친다고! 해치라고 제발 좀! 우선 닭강정 먼저 사람으로 좀 돌... 아니, 사람 먼저... 아무튼 원래대로 좀 돌려놓자고요. 그게 먼저 아닙니까?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. 움직이지 마! 이건 내 거야!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! 저 늙은 정신병자 내가 맞지. 저 젊고 늙은 정신병자는 제가 맞도록 하죠. 제압부터 하자. 산다. 분명히 경고했습니다. 말 좀 들어요! 증명한다니까 우리가! 사람 먼저 돌려놓자고! 해결 방법도 모르면서 전쟁 먼저 합니까? 이게 당신들 방식이요? 이건 너무 무식하잖아! 당신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진구의 가족을 전쟁터로 내몰고 그 죽음을 피한 자들의 욕심을 채웠어! 아니야. 큰일이야. 아무래도 이 사람들 우리 얘기 들을 생각이 없어. 잘못해서 힘을 썼다간 인간도 다치고 우리도 처벌받는다. 어떡하지? 우린 지구인들의 전쟁에 개입하지 못해. 늘 하던 거잖아. 최대한 이 싸움에서 비껴간다. 절대 우릴 공격하게선 안 돼. 제발 내 딸을 위협해. 미사일! 지구에서 제일 무서운 건 미사일이야. 미사일! 적으로 해야지. 미사일 핵. 미사일 사슴. 사슴? 내가 사슴이야. 안 무서워? 아. 미사일. 오지 마. 오지 마. 지구에서 BTS는 아무도 못 건드려. 어? BTS. 발할 뻔했네. 미사일 핵. 가지. 미사일 가지. 핵. 가지. 이 새끼 다 묶어. 다